1994년, 당시 나는 서울 변두리의 후미지구 좁은 단칸 지하실에서 음악 연습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4평 남짓되는 지하에는 난방시설은 물론 창문조차 없었고 낮인지 밤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았다. 싸구려 방음제로 도배된 벽은 온통 새까만 색이었고 수도관마저 파열되며 물만 틀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정 무렵이 되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철문 틈을 지나 계단을 타고 내려온 굶주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반갑게 느껴지는 그곳은 그렇게 음산하고 적막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사는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편하게 잠이 드는 날은 거의 없었고 거의 매일을 악몽에 시달렸다. 다양한 종류의 악몽들을 무수히 꾸었지만 밖에 나가서 밝은 햇살과 활기찬 분위기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금세 잊혀지곤 했다. 단 하나, 그 일만 빼면 말이다. 작업을 하다가 잠시 낮잠을 자던 어느 날, 난 꿈을 하나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국밥집을 찾아 조선시대의 장터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장터의 한쪽 모퉁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어떤 중년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 주변을 피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시끄러운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가끔 오는 미친 무당이 또 나타났구먼. 에이구. 그때 마침 사람들 틈으로 무당의 얼굴이 살짝 보였다. 더러운 소복 차림에 지저분한 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그 무당의 얼굴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만큼 심하게 창백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는 어머니를 이끌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우린 국밥집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다. 그곳 역시 뭔가 괴이한 분위기에 휩싸여져 있었다. 마치 내가 비정상적인 시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아주 사악한 무언가가 어딘가에 숨어있는 느낌. 난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국밥이 빨리 나오길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내 왼쪽 볼에 뜨거운 익김 같은 게 닿았다. 난로불에 따뜻한 온기가 아닌 뜨겁고 역겨운 기운. 누군가가 내 옆에 바짝 붙어있는 것이다.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나의 왼쪽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있는 무당을 정면에서 마주보게 되었다. 퉁퉁 부은 창백한 얼굴에 눈을 반쯤 감고 있는 무당의 얼굴엔 뚜렷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지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위에 눌려버린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수백 번도 더 겪어본 가위라 난 그걸 푸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잡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에 힘을 쫙 빼면 대부분 저절로 사라졌는데 이 방법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가 달랐다. 가위가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하고 있던 그때 왼쪽 귓가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는데? 나는 온몸이 굳은 채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내랑 놀자. 내가 재밌게 해줄게. 그 기괴한 웃음소리를 듣게 되자 정신이 돌아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연!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수작을 부리느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내가 거의 반사적으로 그런 생소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솟아나온 듯 했다. 첫 음절이 나옴과 동시에 가위가 풀리며 난 벌떡 일어나 앉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나머지 말들을
내 귀로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운 후에 다시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무척 특이하고 이상한 가위 눌림이긴 하지만 한낮의 햇살을 보고 나니 찝찝한 기분이 금세 사라져버렸다. 난 평소에 워낙 겁이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데다가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인간을 이길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난 똑같은 꿈을 또다시 꾸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장터와 미친 무당, 얼굴 왼쪽에서 불어오는 역하고 뜨거운 입김과 사악한 웃음이 섞인 목소리. 가지 말라니까. 나랑 놀자고. 나랑 놀자고. 난 지난번과 같이 호통을 치며 그 목소리를 뿌리쳤고 몸을 이렇게 앉으며 가위에서 풀려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시간은 아침 7시 무렵. 불쾌한 기분이 들어 밖으로 나가보니 날이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근처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는데 10여 분 정도가 지나자 다시 공포감이 사라져버렸다. 좀 더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지하로 내려가던 그때였다.